조씨입니다. 지난번에 좀 일찍 끝내고 악마성 최상층에서 멈췄는데요. 지금 계속 고민 중인 게, 그때도 고민했던 게 노멀 엔딩을 보고 진엔딩 루트를 가야 되나 였거든요. 지금 고문서 1, 2, 3 보면은 염혹, 박쥐, 목마인데 여기서 플레임 데몬, 그 다음 박쥐, 여기서 서큐버스 쓰면 아마 지금 저기 고문서에 나온 대로일 텐데 저렇게 세팅하라고 하면은 그냥 노멀로 끝납니다. 음성만 좀 잘 들으면 벌써 이렇게 넘어왔어. 왼쪽으로 맞춰. 나래는 굉장히 편하질 않아서. 자,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제 기억으로는 가운데를 데려야 됐던 것 같은데 소년 어디지? 아이고 맞았네. 해야 되고 저 머리 공도 피해야 돼서 타이밍 게임하는 느낌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노멀일 거예요. 엔딩 보고 진행된 루트 한번 가시죠. 엔딩 끝나고 지금 진엔딩 루트로 다시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소울 바꿀게요. 플랜 데몬, 박쥐, 서큐버스 세팅하고요.
어떻게 되냐. 노멀 깼는데 깼다는 게 안 나오네요. 지금부터가 아니라서 그런가. 대사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아, 이게 플랜 대본이구나. 드라큘라가 쓰던 파이어볼이랑 똑같아. 이제 2로 바뀌었어요. 용도 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어려운 잠깐 손 좀 풀어주고요. 지금 세팅 자체가 드라큘라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박쥐에다 보이스고 하고 맞았네. 손가락이 중요합니다. 또 왜 막고 있어? 확실히 콜렉터 소울 세팅했을 때보다 공격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이게 좀 덜하면 더디죠, 더디. 잡았고 멋있어졌죠? 자, 진엔딩 이거 두고요.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드라큘라의 옷과
네, 파싱 공격 공격률에 방어력만 살짝 올라가죠. 지금 고대 매드를 뛰어넘는 건 없는 것 같고 소울은 뭐 얘보다는 콜렉터가 지금 낫죠. 석큐보스 해버렸고요. 플레임 데모는 그냥 일단 두고 충격파로 이동하면 매우 빠릅니다. 어디 가야 되냐면은 그 전에 한참 좀 된 것 같은데 저기 왼쪽 위에 세이브하는 방 있는 저쪽 하단을 그때 아마 못 들어갔을 거거든요. 저로 가야 됩니다. 가는 게 좀 어려운데 하긴 왼쪽 연결돼 있으니까 갈만하겠다. 왼쪽이래. 오른쪽이 창월에서 팬장을 만들었었나? 창월이 아니라 월야에서 오겠구나. 보자. 아래로 한 바퀴 돌아야 되네요. 여기를 세이브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하고 자 여기로 왔거든요. 아마 다음 전투는 율리우스였던 것 같은데 일단 율리우스가 나올 텐데 기본 공격을 막아버릴 테니까 저 뺐어요. 지금 키패드가 큐브 패드라 계속 위가 눌려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성스러운 겁니다. 속성이 좀 안 좋아요. 데미지 좀 잘 나오고 좀 데미지가 좀 잘 나올 만한 칼로 롱키로스? 얘도 성스러운 창이라 일단 발목 갖고 가보죠. 오 사거리는 좋아요.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 107 정도 나오네요. 지금 쟤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피우기로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뭐 스치기만 해도 60이요.
플러스 데미지. 어우, 세네요. 좀 도망가고, 역시. 네, 이 칼 좋네요. 어우, 건대 무슨 백이야. 주거니 맞거니. 오, 이거는 어떻게 되더라. 30원 집자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성수를 더 좋아하는데, 이쪽으로 보면. 이런 성수 말고, 알카드가 쓰는 성수는 고정 보트 데미지라서. 아이고, 드라큘라니까 성수에 약하겠죠? 십자가. 안돼 안돼 안돼. 이겼습니다. 아, 올라가서 피 좀 채워야 되겠다. 자, 왼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돌아갈게요. 저게 시간이 10분이 그냥 10분이 아닐 거라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